선생님은 카드 활용법, 축구 팬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인싸템. 오늘은 축덕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축구 이야기하는 남자, 축덕쌤입니다. 네, 요즘 K리그 직관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. 아, 네, 요즘 K리그가 핫한 건 사실이죠. 네, 아무래도 국가대표 경기 이후로 K리그가 많이 부흥한 게 사실이긴 하죠. 네. 오늘 주제가 뭔가요, 쌤? 모두들 전부 축덕카드는 가지고 계시죠? 예, 당연하죠. 아, 네. 가지고 있죠. 그 카드 중에서도 체크카드하고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혹시 지갑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, 제 지갑? 예, 뭐 아무나 지갑도 있을 테니까. 아, 있으신가? 네, 여기 있어요. 되게 준비성이 되게 철저하시네요. 아니, 지갑이 되게 부실해요. 일을 좀 열심히 하셔야겠어요. 아, 원래 1000원짜리가 되게 많이 들어요. 저는 신용카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요즘 좋은 혜택이 있어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저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. 무슨 혜택들이 있나 보면은 축덕카드 혜택은 와 너무 많네요. 제가 일단 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. 일단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 10,000원, 그리고 해외는 12,000원입니다.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요. 또 신용카드의 경우 구장 할인가가 5,000원, 체크카드가 3,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또 뭐 둘 모두 월 2회 그리고 하루 최대 10,000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. 즉 신용카드의 경우는 연회비를 내고 경기장에 두 번만 방문해도 상세된다는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혜택이 있는 게, 이게 원정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아주 큰 혜택이죠. 아, 홈이 아니라 원정에서도? 네, 원정에서도 가능하죠. 이게 제가 직관을 좀 즐기는 입장에서 원정이 된다는 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축구팬이 홈에서만 경기를 보는 게 아니고 원정으로 경기를 보러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혜택들은 팬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수 있죠. 그죠, 그죠. 형님, 여기 나이키 입고 오셨네요. 아, 네, 나이키 입고 왔습니다. 이거 축덕카드 할인 받아가지고 구입했어요, 이번에. 잘했죠? 근데 이렇게 한복이 왜 이렇게 빠르죠? 예? 네? 제가 잠깐 이렇게 딱 치면 돼요. 타노스예요, 타노스? 뭐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, 네, 나이키 할인도 되는지는 몰랐네요. 아, 물론 됩니다. 이게 하이비타민, 제휴 감염점이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본주, 그 외에도 뭐 여행, 레저, 또 뭐 외식, 생활까지 이게 3%에서 10%가 할인이 됩니다. 근데 보통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전월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죠? 아, 그렇죠. 이게 정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축덕카드의 경우는 정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정해진 실적을 채우게 되면은 그 밖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혜택이 더 있다고요? 네, 아, 이것도 엄청 많거든요. 이게 전월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월 1회 CGV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5,000원 할인이 됩니다. 하지만 이거는 신용카드에만 해당하는 경우죠. 저도 이 기회에 어벤져스 보러 가야겠어요. 근데 뭐 체크카드는 뭐 더 없나요? 아, 물론 있죠. 네. 없겠어요, 당연히. 전월 20만원 이상 사용자에게는 월 1회 그리고 연 6회 안에 롯데월드와 에버랜드가 50% 할인이 됩니다. 진짜 장난 없죠? 장난 없죠. 아, 오늘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. 그죠? 아, 네.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유익했었죠? 네, 네, 유익했죠. 네. 장난 안 치면 딱. 지금도 안 만든 분들이 계신다면 다양한 혜택 얼른 받으시고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바로 이 축덕카드. 너무 작은데? 돼요? 너무 작지 않나? 네, 작은 것 같은데? 네. 이렇게 크게 보여줘야 좀 보자. 네, 축덕카드 꼭 축하해요. 축하해!